감사합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박수 많이 주시고 인터뷰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선물 드려야지. 다가오셔야 되겠냐면 이제 우리 문정희 선생님 노래 잘하시죠? 최고입니다. 제가 부를 때 여왕이야. 내가 저기 MC를 35년 봤는데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은 현철용 다음으로 우리 문정희 선생님입니다. 아 그래요? 현철용 이제 갔으니까 아이고, 제품이 아주 좋으시네요. 아, 35년 MC 보시고 전 36년 노래하는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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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상막하네. 네, 네, 맞습니다. 그래도 성공하셨잖아요. 네, 35년. 네, 감사합니다. 좋으시네. 한탄하시더라고요. 선물 드리고 싶어. 인생 노래를 알고 한탄하시는 거 보니까 그림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저도 뭐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. 그죠? 아, 맞아요. 네네. 그리고 춤을 하면 힘드니까 또 우리 문정희 우리 선생님을 또 아시는 분 자, 노래를 어떤 노래 지금 틀고 있는 노래예요.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곡이 좀 히트곡이에요. 히트곡. 그럼 두 번째 한번 노래 드리시고 이제부터는 그냥 신나게 흔드는 거 같아요. 네. 잘 흔드는 사람 주세요. 네네. 잘 흔드시는 분 보니까 여기다 놓고 네, 다 놓고 막 주세요. 막 주세요. 신나게 노래할 때 죽기 살기로 흔드시는 분, 앉아 쓰고 가만히 있지 않는 분, 그런 분들 골라서 제가 드릴게요. 아셨죠? 네, 매력이 주세요.
그렇죠. 저 언니 여기 DS 천만 주신 언니 있어요. 언니 이거 언니 네. 아, 꼭 하나 드려야 돼. 큰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. 언니 뒤에 잠깐만. 예.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예. 못하고 아 여기 계시면 똑같아요.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네네. 그냥 멀리서 경청하시면서 어울려야지. 여기 줄 서서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 어찌 누구를 드리면 안 되겠어요. 마음이 아프지. 네. 노래 아직 남았어요. 요거 하는 동안에 전부 지켜보고 한번 상태를 보고 눈독 드리는 분은 안 드려요.